전주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3일 2021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맞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됐습니다. 일부 기념식에선 그간 아동학대 예방 등에 힘써온 유공자에 대해 표창이 주어졌으며, 2부에선 김광혁 전주대 교수의 특별 강연이 펼쳐졌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 8월부터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전면 실시하는 등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